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적 시즌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직전 분기인 2분기에 좋은 실적을 기록한 종목 중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종목을 주목할 시기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통 직전 분기 좋은 실적을 기록한 기업이 다음 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을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10월 한 달 코스피는 6.4% 상승하며 마감했는데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와 더불어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한 속도 조절 기대감으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 매수세는 전기전자, 2차전지, 보험업종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데 달러 기준 국내 지수의 저평가 매력과 달러 강세가 주춤해질 가능성, 그리고 중국 및 대만 관련 포트폴리오 고체성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는 주택가격이 한 달 만에 1.3% 하락하는 모습과 임금 인상 속도의 둔화 등 시간이 문제일 뿐 물가가 결국은 하락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고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부족 현상 등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올해 말 연준의 기준금리가 4.5%로 마감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한 달간 6.4% 상승하면서 외국인이 지속 매수한 전기전자 및 2차전지 업종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좋은 실적 발표한 종목들도 반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3분기 좋은 실적을 발표하거나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이라도 이미 지난해 또는 상반기까지 큰 주가 상승을 경험한 종목은 수급이 변하지 않고 약세 지속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절대적인 실적 수준보다는 그동안 시장보다 약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수익 확보에는 유리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특히 양극재 제조 종목들은 직전 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록했는데 현재 좋은 실적이 실적 피크가 아닌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하였다는 공감대 형성과 완성차 업체들의 빠른 전기차 생산 확대로 공급이 부족해 중기적인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주가 밸리에이션 수준이 높더라도 구조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했거나 향후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종목이라면 추가적 상승이 가능할 것인데 현재 2주 남은 실적 시즌에서 직전 분기 좋은 실적을 기록한 종목 중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분기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업종으로는 조선기자재, 섬유의복, 시멘트 업종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조선기자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2분기 호실적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FNF입니다. FNF는 2분기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는데 오늘 발표되는 3분기 역시 좋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FNF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950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25.9% 증가했는데 이는 컨센서스를 약 8% 이상 초과하는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현재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1245억 원이고 3분기에는 30%대 영업이익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FNF가 좋은 실적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내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중 중국으로 진출해 작년 매출 1조 4800억 원을 달성하며 처음으로 1조 원 매출을 돌파했는데 중국에서의 성장이 큰 힘을 보탰습니다. 중국 진출 3년 만에 매장수가 750개를 돌파했고 매출 역시 분기당 1,700원 수준으로 성장 중입니다. 그리고 FNF는 업계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보유하고 있는데 글로벌하게 봐도 이러한 영업이익률은 소비재 최고 수준입니다. 높은 수익성 지표를 보유함에도 현재 주가는 PER 10.3배로 큰 부담 없이 실적 발표 이후에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피팅 업체 및 조선 기자재 업체인 태광입니다. 태광은 지난 2분기 영업이 119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229% 증가한 매우 좋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3분기 예상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97.7% 증가한 103억 원으로 컨센서스가 상승되어 있는데 환율 효과에 따라서는 컨센서스 대비 좋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광의 좋은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고유가에 따른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LNG가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면서 LNG 관련한 수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수송 수요가 늘어나면서 LNG 터미널 증설 관련한 신규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향후 2, 3년간 지속적인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주 잔고가 크게 증가하는 중인데요. 분기별 평균 수주가 2021년에는 448억 원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분기에 539억 원, 2분기 729억 원, 3분기에도 700억 원대 수주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내년 전체로는 3,300억 원 신규 수주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주 증가로 실적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업이익 기준 작년 135억 원, 올해는 367억 원, 내년에는 586억 원으로 60% 넘는 고성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단기 상승 후 눌림목 수준에서 반등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주가가 PER 8.8배로 부담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FNF와 태광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두 종목 모두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좋았지만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았던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